맞다, 나 MT 왔었지? 아우 머리야, 속도 울렁거리고. 아, 물 좀 마셔야지. 아, 저기 혹시 정수기가 어디... 뭐야 저거? 와, 나 이제 아예 대놓고 무시하네.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. 어제 뭐 술 먹고 실수라도... 너희들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. 어? 잠깐. 그렇게 남탓만 하지 말고 일단 자기한테 묻어. 그러니까 MT 같은 걸 뭐 하러 간 거야 진짜. 그냥 얌전히 집에나 박혀 있을 것이지. 에이씨, 그냥 빨리 잊어버리자. 어차피 이제 중간고사고 다들 바빠서 신경도 안 쓸 건데. 그래, 이럴 때가 아니라 내일 동역학 시험이나 빡세게 준비해놓자. 어차피 남는 건 학점밖에 없으니까. 좋아, 어제 밤새서 공부한 덕에 웬만한 문제는 다 예상이 간단 말이지. 뭐 애초에 자신 있는 과목이니 A는 거의 확정이겠구만. 자, 그럼 시험지 나눠줄 테니 책상 위에 필기구하고 계산기만 올려놓고 다 집어넣으세요. 응? 어? 어? 계산기 놔두고 왔다. 어쩌지? 손으로 풀면 절대 시간 안에 다 못 풀 텐데? 진정하자. 일단 아는 애한테 빌려달라. 맞다, 나 친구 없었지? 동역학 시험은 망쳤지만 뭐 아직 괜찮아. 재료과학은 조별과제 발표로 중간고사 대체한다고 했으니 여기서 만회하고 메꾸면 충분해. 그럼 발표 시작 전에 자기조에 아직 안 온 사람 있나요? 저희 조 조장이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직... 잠시만요, 확인 좀. 응? 7조 조장은 취업했다고 자퇴한 것 같은데 혹시 조원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나요? 네? 괜찮아, 세 명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. 못하면 재수강하면 그만이야. 거기 언니, 여기 좀 와봐요. 양아치 새끼들, 튀자. 야, 와보라고! 담배나 뻑뻑 피워대는 놈들이 폐활량 딸려서 난 쫓아올 수나 있게. 응, 괜찮아. 지갑에 현금 별로 없어서 얼마 삥 뜯기지도 않았어. 오히려 이득이죠? 아, 또. 에? 뭐야, 웬일로 연락이... 혹시 시험 끝나고 주말에 같이 영화나 보러 가실래요? 어젠 진짜 무슨 마가 끼었나? 특히 마지막에 그 자식은 갑자기 그딴 문자는 왜 보낸 거야 대체? 응? 잠깐,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뭔가 주변에 시선이 좀 느껴진달까? 다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. 하, 설마 이제서야 눈치챈 건가? 나라는 존재의 매력을? 아니, 또 혼자 멋대로 착각하지 말자.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을. 어? 뭐야 이거? 이번엔 진짜잖아? 드디어 나한테도 이런 날이. 그래, 인생사 세웅지 말하더니 어제 그 지랄들은 전부 이걸 위해서였나? 아, 또. 뭐야 또, 이번엔 누가? 응? 이 양반은 갑자기 또 뭔 소리야? 못 봤냐니 뭘... 어? 어? 괜찮아, 어차피 시간 좀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. 학점도 뭐 다른 과목 빡세게 해서 올리면 돼. 양아치들도 다른 길로 다니면 만날 일도 없을 거니까 다 괜찮아. 하나도 안 괜찮아. 왜 맨날 나만.